네, 오늘 연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양재민, 박지원, 천재민, 한승희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정희엽, 우동현, 이동희, 임정헌, 김태현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팀오프로 양팀의 1쿼터 네.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탑 쪽으로 우동현입니다. 우동현 비핸드 백패스, 이동희가 마무리 짓습니다. 아, 오늘 평영도 선수가 오늘 빈센스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 골밑 성공. 한승희 선수의 두 점이 있었습니다. 넓은 하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한승희가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3대2 아웃넘버 앞쪽 바운드 패스 마무리 짓습니다. 이동희 오늘 오른쪽 이정현 다시 한번 신승민 빼줬고요. 네. 점퍼 두 점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1학년인데도 이렇게 좀 지금까지는 잘 네. 경기를 풀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그렇죠. 네. 자, 뭐 이 코트는 연세대학교 또 박찬영 선수도 나왔죠. 박찬영 신승민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이정현 김경원 우동현의 손을 맞고 이번에 좀 보였죠? 네. 이정현 이정현 단독 돌파 왼손 레이업 선언시킵니다.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했을 정도로 뭐 기량이 상당히 탄탄한 선수입니다. 박찬영이 오른쪽 측면 이정현 공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45도 석점 정확합니다. 김한영 김한영이죠. 네. 득점을 많이 했지만 어떤 조직력에 의한 득점보다는 뭐 드라이브인 등 뭐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박찬영의 둘은 그러다 보니까 네. 홈 맞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정현 따라 올랐습니다. 네. 뭐 침착하죠. 네, 지금 호흡이 약간 맞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예. 빠르게 명지대학교 석공 찬스 뒤쪽 내줬고요. 플러스 성공! 박지원 정말 박지원 선수가 네. 탄력 넘치는 그렇죠. 1쿼터에 또 8득점으로 네.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줬었던 박지원 그렇습니다. 선수였거든요. 공을 놓쳤는데요. 앞쪽 빠르게 우동현 우동현 들어갔습니다. 더블 네. 클러치 성공시키고 있는 우동현 선수였습니다. 신장을 의식을 했고요. 그래서 또 예. 아, 네. 역시 네. 또 김지영 선수 네.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었던 김지영 선수인데 화장실 갔다 네. 커피를 사러 예. 일로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양팀의 네. 3쿼터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영 양재민 다시 한번 박찬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경원 선수 하거든요. 때문에 네. 할 거는 하고 예. 하려고 예. 안쪽 밀어줬습니다. 네. 양재민의 2점 성공. 네, 이번에 예. 밀어주는 과정 다시 한번 공을 끌어내고 네.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이정현 이정현 가볍게 도전 성공. 70대 36. 네. 지금 뭐 점수 차 많이 나고 있지만 명재 선수도 열심히 뛰고 안 뛰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 일단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이정현 던지지 않았고요. 네. 박찬영 주고 받았습니다. 박찬영 김경원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연습을 해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상당히 호흡이 좋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정현 신승민 공을 건네받은 박찬영이고요. 다시 한번 신승민 신승민 자신이 직접 오른손발 걸었습니다. 네. 확실히 연세대 선수들은 자신감이 좀 있죠. 연세상들이 예, 명지대 선수도 조금 더 득점을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좀, 네. 예, 좀 김경원이 탑에서 석점 인앤아웃 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전영준 박찬영 박찬영의 45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경원 이번에 오른쪽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다시 한번 이현민입니다. 박찬영의 석점!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78대 38 연세대학교 정말 뭐 거침없는 그렇죠. 공격을 펼쳐줬습니다. 이현민 선수가 그 팀 내 선수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약간 장난삼아 이렇게 막 아까도 남자애들 많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장난삼아 많이 따라하는데 네.
그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다가. 이제 또 시즌을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하나는 김재영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아, 참, 김재영 선수는 해맑기도 해맑고, 뭐 인터뷰도 너무 빠르게 앞쪽으로 전영준, 박지원 주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전영준 왼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전영준까지 득점에 가담을 했죠? 네. 이겨내지 못했고요. 정의엽 빠르게. 정의엽 반대편으로 우동현의 석점. 그렇죠. 우동현입니다! 네. 명지대학교 가지만 할 수 있는 농구 이런 농구입니다. 지금 어쨌든 승패는 좀 분명히 기울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인지 좀 아직까지는 선수들한테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희가 엔드원까지 네,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명지대학교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세부적인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은인석 감독의 표정만으로는 네. 아직까지는 선수들에게 그렇죠. 많은 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한승희 선수도 리바운드 양재민 박찬영 박찬영 탑쪽으로 신승민이고요. 골 밑에서 양재민 돌아서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양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2, 3번에 좀 어울리는 활약을 하는데 이제 네. 네. 오른쪽 우동현이고요. 우동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가 109대 52 큰 점수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사실 명지대학교는 생각보다 좀 많은 점수차로 패했고 연세대학교는 자신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걸 모두를 보여주면서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